안녕하세요. 일정 읽어주는 남자 양일수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국내외 주요 경제 지표와 이벤트 등을 살펴보고 투자에 참고할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 M이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사전 예약을 진행해 왔었고 대만 역대 모바일 게임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세 지역에서 사전 예약자 수만 250만 명을 넘기며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원작인 온라인 PC 게임 리니지가 최초로 해외에 진출했던 국가가 대만인데요. 누적 회원 수는 900만 명이며 누적 매출액이 약 7,500억 원을 기록한 시장입니다. 과거의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어 더욱 흥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12일, 13일 이틀간 일정으로 12월 미국 연준의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지난달 베이지북 발표도 경제와 물가 전망을 10월보다 상향 평가하며 12월 금리 인상이 거의 확정적일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었습니다. 연준 의장 차기 지명자인 파월도 지난달 미국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12월에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고 향후 2년 동안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했었습니다. 파월은 미국의 경기를 부양하는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금융시장의 위기가 발생할 시에 과감한 시장 개입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FOMC 회의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14일 새벽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인 OPEC의 월간 석유 시장 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최근 정례회의를 통해 OPEC은 원유 생산량 감산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존의 원유 생산량을 늘렸었던 나이지리아와 리비아 또한 내년에 올해 이상으로 생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감산 연장 때문에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를 부추길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의 변동이 심한 상황인데요. 이번 월간 석유 시장 보고서를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의 12월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향후 구체적인 자산 매입과 내년 통화정책의 로드맵을 구상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재 ECB는 내년 채권 매입 기한을 연장하는 대신 매입 자산 규모를 내년부터 매달 600억 유로에서 300억 유로로 줄이기로 결정하며 완만한 긴축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유럽은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1.5% 오르고 10월 실업률이 2009년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지며 내년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불안감이 한층 줄어든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회의에서 ECB가 어떠한 기조를 보여줄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지난달 결정된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의 종목들이 15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총 13 종목이 교체되었는데 기술주가 가장 많은 8종목이 편입되었고 산업재 2종목, 필수 소비재 2종목, 소재 1종목 순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종목 교체로 기술주가 총 95종목, 비기술주가 55종목으로 시가총액 비중이 각각 75.3%, 24.7%를 차지합니다. 이번 편입된 종목들이 최근 바이오 제약주의 쏠림에 대한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12월 셋째 주에는 카탈루냐 조기 선거가 있으니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핵심 일정을 콕콕 집어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